오랜만에 롤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와 우리 운명인가? 어쨌든 조금 열심히 해봅시다. 수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아, 수가 좋아. 안 오네. 이게 몇 초? 2초? 저쪽 AD가 맞네. 자식들 좀 빡세게 좀 해주지. 탈론 정글이나 할걸? 그랬나? 우리 팀 오 샤샤 딜러가 너무 많아서 굳이 나까지 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잘못 생각한 듯 하네요. 아니죠? 상대 정글은 시바나죠? 내가 쉬바나라면은 어딜 갈까? 정글링을 할까? 그건 와드 박아보면 되겠죠? 저거 보이지 않나? 나도 풀만 빼줘야죠. 죽여버렸네. 스킬 못 맞췄던 것들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뭐 어쨌든
바로 갈 걸. 미안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처형되었습니다. 그래도 굉장히 지금 스무스하죠? 50이라 일단은 AP템 하나만 올리고 다 템들룹시다. 야 진짜 이거 정글몹이 패치되고 나서 정글링에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. 풀만 뺍시다. 아, 역갱 좋았고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진짜 이거 이제 돌리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저거 대놓고 버스 받으려는 애들 빼고는 좋았다. 바텀 죽었나? 핑어 아직 살아있고 일단 헤카림이 4데스 미드랑 이제 바텀만 조금 파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헤카림이 저렇게 헤카림을 저렇게 죽여놔도 한타 때는 야스오보다 더
근데 바텀도 부셨네? 아, 그냥 약간 지금 살짝 처음에 조금 망설였거든요. 제압되었습니다. 탑 그 역갱이나 갈 걸. 아. 시바나 저거 스킬 몇 개 바뀐 거 같은데? 그러게 시바나도 한번 해봐야겠다. 그걸 끌고 오냐? 내가 어디 갔는지 보이게. 일단 탑은 말 그대로 스무스하고 미드가 조금 좋았어? 아파요! 겁나 컸네 시바나도. 어떻게 저렇게 컸지? 야. 까비. 가져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먹고 갑시다. 나 없이 싸운 쟤네들 잘못이에요. 싫다. 저기는 이제 야쏘에게 맡기고.
아, 큰일 났다. 그래도 불츠한테 죽어서 다행이긴 한데 죽으면 안 됐었는데 너무 안 좋게 싸웠어. 못 미는 건데 우리가 욕심 부렸어요. 밀려고. 도대체 뭐가 잘큼? 알겠다. 알겠다. 그냥 용, 버스트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잘 싸운 것 같은데? 아, 씨바나. 와우! 와우! 예, 불츠가 방금은 너무 고마운 게 끌어줘, 끌어줘 했는데 진짜로 끌어줘가지고. 아 잠깐만, 이거 가면 안 되는데. 아씨, 라일라이 가지 뭐. 이왕 이렇게 된 거 라일라이 가도록 하고 여기서 새롭게 올려야겠다. 예스, 맛있어. 쟤는 끝까지 못 보네, 저걸. 실수했다. 실수했다. 뒤로 밀려다가 앞으로 땡겨버렸네. 나라고. 뒤로 그거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미안하긴 미안하네요. 방금 그것만 좀 제대로 뒤로 확 밀었으면은 되게 좀 만족스러운 한타였는데 딱 옆에 부시에 Q 깔아둬가지고 오는 시야 확보하고 퇴로 차단 딱 하긴 해서 되게 센스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
되게 궁극기 실수로 다 망쳐버렸네. 박스님 아이오. 여기 진짜 꿀자리에요, 꿀자리. 저거 롤드컵에서 어디지? SK랑 락스전 할 때 나왔던 와드 자리인데 대부분 몰라요, 저걸. 신기하게도. 용 38초인데 나이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런 게 좀 안 좋아. 예, 이런 약간 커버형 정글이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이런 애들은 혼자 뭘 못해. 내가 탈론이거나 아니면 좀 딜 나오는 시바나 잭스 요런 종류였다면은 그냥 몰래 용이라도 할 텐데. 안 오잖아, 루시안이. 와야 치지. 와야 치지. 루시안이 와야 치지. 씨발이네. 리타 타고 있노. 바론 안 가네, 쟤네. 이게 야스오가 진짜 아무리 잘 커도 한타에서 그 얘랑 갖는 그게 틀리다니까요. 이게 내가 이니시를 잘 열어야 돼. 내가 궁으로 궁을 지금 계속 수비적으로 쓰고 있는데
궁을 야스오랑 연계해서 저쪽 이즈리얼을 따야 돼요.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사실. 게다가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떠났다는데 그게 야스오야. 이거 뭐 어떡해? 네, 야스오는 잘 받아 먹었어요. 근데 야스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내가. 약간 조합적인 것도 있고 사실. 아, 나 너무 컸다. 아이고야. 야스오 안 하면은 안 오면은 큰일 나는데. 재불거인일까? 약간 탱커 탱키하게 가네 시바나가. 원래 좀 탱키하게 가나? 중앙인데? 아 그러네. 고등학생이면 근데 공고 약간 공고성 공고성이래. 공고 비하가 될 수 있을 뻔했는데. 근데 보통 공고면 그렇게 많이 크게 터치를 안 하지 않나요? 물론 저도 공고 출신입니다. 서울 공고는 아니지만 공고 출신인데 그렇게 많이 터치 안 하지 않나? 서울 공고면은 공부 잘하는 곳인가요? 뒤져야죠. 모르겠어요. 저는 창모드에서 전체 화면 했는데 화면이 바뀌었다고. 컴 켜지는 중. 튕긴 거네요. 아, 떴다! 아. 떴어. 그냥 차라리 이걸로 란두인을 가야겠다. 까비. 방금 우리 진짜 잘 싸웠는데, 저쪽이 되게 무리,
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잘 싸웠다기보다는 저쪽이 되게 무리하면서 들어와가지고 개이득 볼 수 있는 각이었는데 쪽수가 쫙 딸려가지고 애매하게 됐네. 다 잘했어요 다. 루시안도 그 약간 잘 살아남았고 아리도 보기보다 잘 살아남았고 알리는 앞에서 잘 비벼줬고 나도 내 해줄 건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도타처럼요? 그건 별로. 그건 별로.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대 팀이 되게 유리해요. 도타처럼 골드가 이렇게 되면 도타처럼 똑같이 그 나간 사람 캐릭터를 조종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. 근데 롤은 그게 안 되잖아요. 얘네 시스템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후반 가면은 더 불리하고 혹시나 지금처럼 튕긴 거라면 언젠간 들어오잖아요. 근데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봐. 그러면 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. 하려면은 도타처럼 다른 캐릭터도 움직일 수 있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면은 언제 와? 뻔히 아니야, 지금. 안 돼, 안 돼. 니가 이니시 걸었어. 알리야. 난 빼려고 했는데 니가 쿵칸 건 걸었어. 난 삥난 거 궁극기밖에 없어. 내가 가자고 했던 것도 아니고. 아리가 약하긴 약한데. 아니요, 헤카림은 핫한 거 모르겠는데. 베인은 조금 핫해요. 헤카림 하는 사람이 있나요? 애초에? 뭐 가야 되지? 이걸로? 와, 쟤 체력 봐. 가갑이라도 가야 되나? 와, 왔다.
가갑도 근데 저쪽에 탱이 많아서 해카림, 해카림? 해카림 뭐 패치됐나?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. 뭐가 패치됐을지도. 싸우고 싶은데 나는 내 심정은 싸워주질 않네. 지켜줘야 돼요, 무조건. 우리 아무도 안 죽었는데. 발언 될까? 아, 이지를 땄어야 되는데. 내가 그 궁을 쓸 각이 안 나온다. 아, 궁을 이지한테 박을 각이 안 나온다. 나 이즈가 아니라 오공이 살았었나 방금? 아니야, 이즈가 사기라서 안 나온다기보단 저쪽 탱커 진입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즈를 내가 물기보다는 지키는 쪽밖에 안 될 것 같아요.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. 아, 치지 마.
아, 야수 없는데? 야, 알리랑 둘이 친구 아니야? 죽었잖아. 죽었는데 무슨 백도어 타이밍이야. 쟤네 진입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궁도 루시안, 그니까 내 모든 걸 루시안 살리는 데만 쓰면 될 것 같아요. 루시안이랑 쟤랑 붙어 있으니까, 아리랑 루시안 지키면은 저쪽도 알아서, 아리도 자동적으로 지켜지니까 둘만 살면. 와, 뺏길 뻔! 와, 방금 내가 못 먹었는데. 와, 놀래라. 와, 족될 뻔. 잡녀님, 하이요. 그, 아까 와드님밖에 안 계셔가지고, 그냥 오버워치 하다가 시간 늦어졌으니, 나중에 하려고요. 내일이나 뭐, 평일. 사실 그게 핑계긴 핑계인데 이것도 하고 싶었어요. 미친 새끼가. 아, 정말 쾅 안 됐어. 그래서 만화 없어요. 집에 갑시다. 우리가 싸움은 더 잘했어요. 우리가 그건 팩트였던 것 같아. 요번판 솔직하게 좀 그나마 잘해준 것 같아요. 중간에 나가기도 했고 좀 탱커로서 받은 피해량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탱커로서 조금 해줄 건 해줬다 정도? 상대 정글보다는 역시 그게 없긴 하네.